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에 우리 2학년 4반 최성호 군의 아버님 최경덕님을 모셨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오랜만에 뵙는, 반갑습니다. 아까 뵀는데 사실은.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분은 지금 인사 방금 나누셨죠? 네네. 아버님 간단하게 아버님 소개 말씀 먼저 한번 해주세요. 마스크를 벗고 싶은 남잔데. 선생님 벗으셔도 돼요. 네. 그런가요? 답답해서. 특별히 자기소개를 하라고 할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개할 말이 별로 없고요. 지금 나름의 일을 하고 있고 다른 곳을 다녔던 아이의 아버지고 성우의 아빠죠. 네, 그말 말고는 뭐 특별하게 뭐 저를 소개할 만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는 이제 아까 얼핏 이제 선생님이 소개할 때 팟캐스트 4.16의 목소리를 이야기했는데 4.16의 목소리 시즌 1만 제가 제작을 했는데 그때 성우 아버지 처음 뵙고요. 4.16의 목소리 시즌 1이라는 것은 세월호 일어나고 1년이 경과한 후에 제작됐습니다. 제작됐는데 팟캐스트죠. 팟캐스트인데 그때 이제 처음 저희 방송국에서 진행이 되는데 목동에요. 유족들이 처음 방송국에 오는 거죠. 오는 거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감동적인 일도 참 많았어요. 뭐냐면 사실 그게 예산이 저희가 확정이 안 됐을 때 제가 기획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이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한 번도 대화를 안 해본 그 행정실 언니가 저한테 찾아오더니 격리 담당한 언니죠. 한 번도 대화를 안 해서 입사하고 만날 일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PD 파트니까. 근데 혜윤 씨 이번에 유족들 오셔서 방송한다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그랬더니 그분들 오면 혜윤 씨돈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없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오면 이쁘게 다과라도 드리고 싶다면서 지금 예산 신청할 때가 아닌데 그 언니가 격리 담당이잖아요. 내가 해볼게. 내 이름으로 신청할게. 이렇게 해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그 언니랑 대화를 입사 정 에이 좀 둘이 첫 대화가 그런 거였어요. 서로 약간 눈물을 글썽이면서 대화를 했고 또 하나는 기억나는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방송할 유족들이 오셨어요. 근데 그때 방송에 유족들이 이제 차례차례 오는 건 처음이었는데 엔지니어, PD, 진행자 모두 벙어리. 꿀먹은 벙어리. 뭐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이럴 수도 없고 뭐잘 오셨어요 이럴 수도 없고 반가워요도 할수 없고 질문도 할수 없고 그래서 그냥 네네네 하다가 끝났어요. 방송 1회분이 끝나고 그때 제가 편집하면서 깨달았어요. 가끔 일하다가 여기도 직장 다니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저나 이거 하려고 PD 됐어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나그 많은 인터뷰를 하고 그 많은 편집을 했는데 내 이거 못하면 안 된다. 물어봐야 한다.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사는지 물어봐야 된다. 나 이거 제대로 하려고 PD 됐다. 그 느낌을 제가 편집실에서 이렇게 밤에 혼자 그 결심을 하던 순간이 있었고 나 이거 하려고 PD 됐어. 나 이거 잘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제가 팟캐스트 계속 진행하는 와중에 성우 아버지도 오셨는데 제 편집하고 있으면 제 후배들이 편집실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말없이 격려도 많이 해주고 제가 후배들하고 굉장히 마음을 많이 나누는 계기가 됐던 팟캐스트고 그때 게스트 중에 성우 아버지가 나오셨는데 그때 처음 나오셨을 때부터 다른 분보다 훨씬 이상하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전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 사고가 나고 나서 바닷물에 손을 넣어봤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온도가 몇 도겠구나 이런 이야기 처음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과 감정의 충돌이 있잖아요. 이성적으로 이런 거 같은데 그런 거를 아버님한테 정말 많은 그 갈등 이런 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피디님 책에서 그 유리창이라는 네, 그 소제목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본문 내용 중에 두 분의 인연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벌써 다 말씀하셨어요.
네, 아버님도 한번. 그래서 역사를 많이 받으셔서 커피를 사주셨던 걸로, 국수도 사주셨던 걸로. 네, 제가 커피와 국수 사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던 것 같고. 그때가 첫 인연이시였던 건가요? 제가 가서 뭐 질문에 대한 답. 그때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성우 가족은 5인방으로 굉장히 친구 예, 예, 5인방으로 5명의 친한 친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성우의 여권을 품고 그 유리창이라는 그 부분이 제가 가진 기분하고 제가 가진 감정하고는 전혀 다르게 쓰이고 있었거든요. 그곳에서는 그 큰 그 대형 테러로 인해서 그 건물이 넘어지면서도 부서지지 않고 살아있는 유리창 하나에 대해서 그곳에서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상으로서 그 유리창이 그 메모리를 파간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 유리창에 주는 느낌이 그랬었는데 제가 가진 유리창에 대한 감정은 또 좀 다르거든요. 그 세월호 올라왔을 때 4층 우연 선수 유리창을 전 제일 먼저 떠올렸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유리창 안에 있던 아이들이 가장 구조가 안 되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세월호가 처음 올라왔을 때도 육상으로 올라왔을 때도 그 유리창을 보고 정말 저주받은 유리창이라는 생각에 몇 번이고 그걸 깨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9.11 메모리 파괴에서는 그 한 장의 유리창이 주는 느낌이 또 전혀 다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느껴서 그걸 라디오에 갔을 때 그런 얘기도 좀 공유했었고 아니라니까요. 제가 예, 예. 여쭤보고 싶었던 대답을 미리 해주셔가지고 근데 이렇게 돼요. 예. 그날 처음에 그 순서대로 한자면 사실 성우는 굉장히 문학적인 소년이에요. 오늘 왔으니까 당연히 성우 생각 많이 나는데 참 책을 좋아했고 그 책은 또 모아서 다른 대안학교에 기증도 했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 성우 아버지의 솔직함에 놀랐다는 말을 진실되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성우 이름으로 초록우산을 통해서 다른 나라 아이들한테 기증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대답도 왔었죠. 그 답장 고맙다고 답장도 오고 어쨌든 성우의 뜻을 이은 이야기가 이어지고는 있었는데 어느 날 성우 아버지가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은 아니지만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 아들이 살아오는 것도 아니잖아. 성우 이름으로 보통은 이제 아들의 이름으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게 엄청나게 아들의 좋은 뜻을 이어가고 등등등 저희가 굉장히 좋게 해석할 선하고 좋은 이야기로 해석할 여지가 많은데 성우 아버지가 너무 솔직하게 어느 날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 이상하죠. 이렇게 말씀을 이상하죠. 꼭 붙이셔요. 항상. 이렇게 하셨는데 저 그 이야기에 솔직하면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너무 선하고 좋은 이야기라고 유족들 대단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극복과 의미와 무의미와 싸우고 있을지 그 제가 성우 아버지의 말을 특별히 더 귀를 기울이는 거는 그 놀라운 진실함, 놀라운 솔직함, 마음의 동요 이런 것 때문에 특별히 그랬고 첫 번째 팟캐스트에 나왔을 때는 사실 유리창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고요. 그때는 메모리얼 파크 갔다 온 이야기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 지금 건너뛰어 버리셨는데 유족들의 이름이 배치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친하면 우리 둘 이름을 같이 놔줬어요. 우리 둘이 친하면 우리 둘 이름을 같이 놔준 거예요. 나중에 제가 대구 지하철 유족들을 만나가지고 혹시 그 이름을 어떻게 배치했나요? 하고 물었더니 그냥 무작위였다고 이렇게 거기 지하철 승객들은 뭐 친하고 말고가 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작위였다 그러는데 아,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사실은요. 근데 제가 뉴욕에 가서 또 여쭤봤어요. 메모리 파크에 가서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배치하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유족들이 아 이게 감동적인데 생전에 내가 누구랑 거기 있던 내 가족이 누구랑 친했는지 가까울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가족이 누구랑 친했고 누구랑 가까웠고 누구랑 비슷한 자리에 앉아 있었고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다는 게 정말 중요했구나.
그 느낌을 제가 받았었는데 그때 성우 아버지 그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저한테. 누구 옆에 누구 옆에 예. 누구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너무 크게 감동해가지고 야 메모리를 파고 추모 공간을 만들면서 저 정도까지 유족들의 뜻을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도 있는 거구나. 그 헤아림이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저희도 세월호 7주기 이제 공사 시작하고 굉장히 다양한 이제 유족들의 의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나올 텐데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더 많이 헤아릴 수 있는가 정말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아버님이 PD님께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PD님께 그 9.11 메모리얼 파크에 가보시라고 아버님이 얘기하셨다고 돼 있어요. 예, 왜 PD님을 거기 가보시라고 하셨는지 어떤 공감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곳에서 잘 되어 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부러웠던 거죠.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 그러면 거기서 배울 점이 좀 있었던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좀 저렇게도 잘하고 있구나 저런 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드렸던 거예요. 그때 제일 잘하고 있던 느낌이 뭐예요? 그때 제일 잘하고 있다는 거요? 9.11 메모리얼 파크. 그때 기억을 물으시면 저도 이름. 잘 이름 부분에는 지금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네, 죄송합니다 끊어서 그 지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에 또 정 PD님 오신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그래서 또 생각을 또 해봤는데 그곳에 그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 가족 단위로 방문을 많이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또 많은 부러운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추모 공간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뭐 어디든 뭐 그런 네. 공간들도 있겠지만 그런 곳에서 가지고 있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아이들과 그냥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서 또 조금 부럽다는 생각을 또 했었어요. 그때 어떻게 느끼셨나요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 네, 네. 네. 그 PD님이 아버님 말씀 듣고 메모리얼 파크에 가서 그 유리창을 보셨나요? 유리창을 봤을 뿐만 아니라 네.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유리창 사실 설명을 조금 해주셔야지 듣는 유튜브로 듣는 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9.11 테러는 그 두 개의 빌딩이 비행기로 충돌로 무너져 내린 사건이죠. 비행기가 딱 부딪혔을 때 양쪽 건물 모두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불이 날 줄은 알았지만 그 건물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건물은 비행기 충돌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안전하게 지었다가 이 건물의 프라이드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건물은 모두 화재 신고였지 붕괴 신고였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거기도 그냥 재난 비행기 충돌로만 무너져 내린 건 아니죠. 당연히 경제적인 이유로 무슨 계단 수를 어떻게 했다거나 뭐 중앙 계단을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했다거나 하는 상업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그렇게 변형됐던 건데 그러면서 무너져 내려서 건물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도 죽었지만 아주 폐허가 됐거든요. 근데 유리창에 4만 장이 있었는데 딱 한 장만 안 깨졌어요. 딱 한 장의 유리가 깨지지 않았고 기특하게도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화 아버지 말에 따르면 기특한 9.11의 유리창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특한 9.11의 유리창은 희망의 상징이었죠. 왜냐하면 안 깨졌잖아요. 그래서 9.11의 아주 좋은 공간에 딱 전시가 돼 있어서 찾기가 어렵진 않은데 저도 애써서 찾으러 갔고 성우 아버지가 그걸 보라고 했으니까 시키는 대로 갔는데 당연히 저는 가자마자 무조건 성우 아버지 생각부터 했죠. 왜냐하면 제가 서 있을 그 위치에 성우 아버지가 저보다 몇 년 전에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건 분명하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 유리창 앞에 서요. 그 유리창을 보는 자기 모습을 비춰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저희는 좀 옆으로 새는 말이지만 본능적으로 거울을 보면 자기를 비춰보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유리창에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모두 이제 어쩌면 그날 그때 창문에서 많은 사람이 뛰어내렸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화재가 나니까 문은 닫히고 탈출로는 없으니까 창문에 추락해서 죽은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유리창은 생과 사의 갈림길이었어요. 근데 그 유리창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의 상징이었고 그 깨지지 않았다는 건 성호 아빠한테는 너무나 큰 저주인 거죠. 깨져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성우 아빠가 저한테 9.11 가라고 할 때 하는 말은 나는 모르겠어요. 뭐가 깨져야 하고 뭐가 깨지지 말아야 할지. 제가 사실 그 질문을 풀려고 간 거죠. 네, 저도 참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저도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던데요. 그 9.11에 남은 유리창 한 장과 세월호 참사 때 4층 우현 우현 선수에 있던 유리창, 그 유리창은 깨졌어야 하는 유리창인데 아버님도 그 두 유리창에 대한 아버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무슨 저주를 받으시려고? 그 잠깐 생각하시라고 제가 시간을 드린다면, 제가 굳이 책에 성우 아버지 이야기 넣는 이유는 그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 성우 아버지가 세월호가 인양됐을 때 그 배로 들어가는데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 많은 사람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유족들에게 일어난 일은 그냥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디테일이 너무 많아요. 자, 성우 아버지가 그날 그 배는 인양됐지만 거기로 올라가는 데는 그 실제로 그 배에 나의 가족을 잃은 배에 들어가서 그 배에 탑승하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냥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가 그냥 다 안다는 듯이 혹은 뭐 그렇잖아 라고 얼마나 쉽게 규정하고 판단합니까.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겪어낸 그 일상의 디테일, 무엇을 보고 가족을 떠올리고 무엇을 보고 혼자 극복하고 무엇을 보고 결심하는지는 정말로 한도 끝도 없는 세부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도 있는데 사람들은 세부사항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부사항을 알면 연민이 생기니까. 그 연민이 생기면 그냥 편하게 살 수 없잖아요. 저는 굳이 성우 아버지 이야기 책에 그 넣을 때 그런 디테일을 쓴 이유가 우리가 모르는 디테일로 가득한 삶이라는 거 말해주고 싶었어요. 많은 슬픈 사람들이 그럴 거라는 거. 지난번에 용균이 어머니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용균이 어머니의 디테일 중에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태안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사고 났는데 아들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부모는 본능적으로 무슨 사고요? 이렇게 묻겠죠. 무슨 사고가 났는데요? 경찰이 말을 안 해요. 일단 아드님이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계속 그 말만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얼마나 불안해요. 너무 불안하잖아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도 또 꼭 대답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너무 불안하니까. 그래서 제가 잊지 못한 디테일이 하나 나와요. 근데 용균이 어머니 구미에 살고 계셨어요. 용균이 태안에 근무를 했어요. 디테일, 구미 태안까지 어떻게 갔을까요? 자동차 있으면 차 타고 씩 갔겠죠. 용균이 가족 자동차 없었거든요. 그럼 기차 타고, 기차에 내려서 택시 타고, 이런 디테일이 있는 거예요. 기차 탄 사람 중에 그런 심정으로 기차 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 우리 아버님 팟캐스트 녹음하러 오실 때 그런 생각했어요. 이 안산에서 기차든 뭐든 타고 이 목동의 스튜디오에 오시는 분 중에 바로 이 이야기를 오려고 하시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 잘 들어야 된다. 이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용균이 어머니 이렇게 해서 구미에서 기차 타고 택시 타고 태안의료원 가서 또 디테일 또 나와요. 본능적으로 영안실 가기 싫거든요. 본능적으로 중환자실 가요. 그냥 뭔가 좀 희망 때문에. 그래서 중환자실 가서 아기 찾죠. 용균이 같은 애가 없음을 확인하면 그제서야 용안실에 갈 용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용기도 아니죠. 마지못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용안실 가서 또 디테일이 또 나와요. 어떡하죠? 이 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러고 났더니 용균이 엄마가 장례식장에서 통곡을 하면서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왜 나는 기절도 안 하냐? 왜냐면 너무 기절도 안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디테일이에요. 다 몰라요 저희가. 사실은
세월호에 인양 제자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서 안 된다면 그렇게 인양해갖고 했는데 그렇게 요구하라고 해놓고는 또 들어가지도 않아요. 뒷걸음질을 쳐요. 그 뒷걸음질 칠 때 오늘 앞으로 몇 걸음, 내일은 뒤로 몇 걸음, 이 과정이 있었다는 거 우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왜 네. 그랬느냐고는 묻지 않으실 거죠?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네. 그 유리창 얘기 또 가볼까요? 그 9.11에 있는 유리창이 희망을 주는 거였는데 그 세월호 올라오고 목호신앙이 올라왔을 때 그 미수습 자고도 있고 수습 과정도 봐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도 거기 좀 내려갔었어요. 바로 배 쪽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지 않으니까 그 작업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겠다라는 대의 명분 아래 그 영상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영상 기록팀이라고 해서 배 옆에 갈 수 있게끔 해서 미디어 하시는 분들하고 저하고 또 가족 몇 명하고 이렇게 갔었는데 그 작업하는 거를 찍어야 되니까 근처에 가야 되고 작업하는 걸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근처에까지 접근하려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우선은 그 뭐 큰 펜스 안에만 두고 밖에만 있고 카메라도 못 들어오게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조금씩 다가갈 수 있게끔 허락은 맡았고 그리고 배에 가서 작업하는 것도 찍고 해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애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고 있으니까 내 애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 처음에 아이 받으러 갔을 때 어디서 나왔다 몇 시에 어디서 나왔다 이런 정보들 그 정보들을 달고 나오니까 그래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나왔던 곳이 사천우연 선수잖아요. 다른 곳에 깨진 유리창도 몇 개 있는데 그곳에는 뭐 전혀 그렇지 않아 가지고 거기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나왔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조금씩 다가갔던 걸로 생각해요.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힘들어서. 다들 그러셨겠지만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나중에 배 안에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상당히 시간을 많이 걸렸죠. 근데 그건 다 그렇지 않나 싶어요. 네. 다 그랬을 거예요. 네, 다 그랬을 진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버님이 저한테 뉴욕에 가라, 가봐라. 가면 유리창을 보고 와라. 하나는 저주받은 유리창, 세월의 유리창. 하나는 안 깨져서 희망이 된 유리창. 9.11의 유리창 두 개를 보고 좀 알려달라. 뭐가 희망인지, 뭐가 절망의 유리창인지 알려달라라고 저한테 말을 했죠. 근데 아버님 말은 그렇게 했지만 당연히 저도 모르죠. 아버님이 모르고 저도 모르는데 하지만 질문만은 제 가슴에 살아 있었어요. 무엇을 깨야 되고 무엇을 깨지 말아야 할지 그 무엇을 깨고 무엇을 깨지 말아야 할지의 그 제 상징으로서 제가 두 개 유리창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리고 유리창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유족들을 만나면서 항상 궁금했던 게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거든요. 당신은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그 질문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던졌고 또 점점 더 유족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사실 저만의 궁금증은 아니고 사실 저희 시대에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세 단어가 있다라고 사실상 결론이 나 있어요. 그 단어 하나는 공포죠. 그러니까 불안이라고도 하고 안정되고 싶은 거예요. 안정돼 공포나 불안이나 이런 단어를 저희를 움직이게 해요. 안정되기 위해서 뭔가 해요. 두 번째는 혐오죠. 혐오. 막 이렇게 댓글도 달고 막 어디도 가고 혐오죠. 당신을 움직이는 세 번째 단어. 이게 참 우리의 슬픔인데 쇼핑이죠. 왜냐하면 저희 소비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왠지 쇼핑하려면 힘이 좀 난다. 그래서 저는 공포, 혐오, 쇼핑이 아닌 다른 단어로 힘을 내는 사람이라고
유족들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봤어요. 유족들은 어떻게 힘을 내는지. 제가 답해야 되는 거예요. 아, 아니요 아버님. 제가 지금 어떻게 왜 어떻게 어떤 힘으로 예. 사느냐 뭐 그 제가 사는 얘기는 보면 참사 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 살았죠. 돈을 벌어서 돈 월급 많이 넣어주면 훌륭한 아빠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죠. 더 많이 인정받고 더 많은 급여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지금 제가 사는 걸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집사람하고 저밖에 없잖아요. 다른 가족이 없어서 그래서 가급적 집사람하고 많이 떨어져서 지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근거리에 서 있고 그러면서도 뭔가를 하고 있죠 지금. 제가 무슨 직종을 하는지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성우가 좋아하는 걸 하죠. 네.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건데 뭐 애가 예전에 좋아했던 뭐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나무로 뭔가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많이 만들지 않아도 되고 한 개도 만들지 않아도 되고 좋아할 만한 뚝딱뚝딱을 하면서 누군가한테 뭔가를 주는 그런 재미로 살고 있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질문을 아까 들으면서도 생각해 보면 지금은 제가 사는 중심이 집사람인 것 같아요. 특별하게 뭐 별로 두려운 것도 없고 근데 근처에 제가 있다라는 게 그 사람한테 위안이 돼요. 그래서 그게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센터에 어머님이 와 계시면 어딘가에 아버님이 계십니다. 근데 성호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말 중에 또 기억나는 게 이제 우리 집사람은 개를 너무 이뻐한다는 거예요. 강아지.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애기들을 너무 이뻐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내가 너무 꼴보기 싫대요. 왜냐하면 어떻게 강아지를 이뻐하지? 어떻게 아이를 이뻐하지? 우리 성우가 아닌데? 그러면서 사실 그게 엄밀히 말하면 성우는 고유하잖아. 성우는 대체가 안 되잖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있잖아요. 한 사람은 고유하다는 거,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은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거, 어떻게도 대체가 안 된다는 거, 이게 진짜 죽음이 주는 슬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엇도 그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을 잃어버린 우리 아버지의 어떤 그리고 많은 유족들의 이 그 마음을 모아서 올해 7주기의 생명안전공원 네. 첫 발을 디딜 건데요. 저는 이런 마음이 자기가 잃어버린 소중한 사람들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굳이 제 이야기랑 다시 이야기를 낸다면 연결한다면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이 거기서 정말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 슬픈 이야기를 제가 세월호 나라에서 왔다고 9.11에 가서 말을 했어요. 9.11에 계시는 분을 만나서 네. 한국에서 왔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세월호 사건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9.11에 이제 여러 나라 유족들이 많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세월호 저한테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월호는 살 날이 많이 남은 아이들이 죽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러므로 더더욱 이 아이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정확하게 책에다가 그 이야기를 썼단 말이죠. 그 성우 아버지가 제가 놀랍도록 진실할 솔직할 때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아까도 네. 성우는 대체가 안 돼요. 어떤 일을 해도 그러나 살아있게 하고 할 수는 있는 거죠.
유리창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무거워져서요. 아버님, 그 책에 또 아버님 그 9.11 예, 그 곳에 갔을 때 사람들이 그 추모 공간에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더라. 그래서 우리 성호를 포함해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기억되고 오래 기억됐으면 좋겠다. 지금 저희가 생명안전공원을 공원 건립을 앞두고 있는데 아버님 그 공원이 어떤 곳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9.11 갔을 때 그때 그때 가족협의회에서 생각했던 그 안 중에 그때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는데 가장 그 공감을 가졌던 게 가족들 손잡고 놀러 올 수 있는 데가 어떨까? 편안하게 그 무섭지도 않고 너무 교육적인 내용만을 해서 무겁게도 만들지 말고 그냥 원래 그곳의 화랑유원지에 주변에 다 주택가잖아요. 주택가고 막 그러니까 그 저녁 먹고 그냥 산보하듯이 가볍게 올 수 있는 너무 가벼운 공간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 주목 공간이 들어가면 근데 아이들하고 같이 올 수 있는 공간이면 어떨까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형식을 띌 거냐에 따라서 어떤 형식을 띄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수많은 공격들을 당해왔었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게 오지 않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편하게 가족들하고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거기 약간 그 이제 사랑해란 말이 굉장히 많아요. 추모 공간 9.11 안에. 왜냐하면 사실 탈출에 실패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남긴 말이 다 사랑해란 말이었어요. 형 사랑해? 내 가족 잘 부탁해? 뭐 형 나 못 나갈 것 같아?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다 사랑해 사랑해. 제가 왜 앞으로 올 사랑이라는 책 썼다고 하면 사랑이 끝의 단어라고 말했잖아요.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사랑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사실 사랑은 행동의 단어인데 아, 너 진짜 사랑한다, 진짜 예쁘다 이러고 끝날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한다면 이제 어떻게 뭘 해야 되지? 라고 더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버님이 이미 좀 전에 설명하셨지만 그 추모 공간이라는 거는 그 뭔가 좀 꽃피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거기서 꽃이 막 피는 그러니까 그 좋은 이야기가 꽃피는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많은 삶은 쉽게 파괴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생각들도 더 많아지고 그랬으면은 그나마 아이들의 죽음이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제가 유족들에게 많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아버님한테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아버님이 성호를 잃고 가장 아쉬워했던 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세상이 많았다. 성호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세상이 많았다. 왜냐면은 성호는 느낄 줄 아는 애였거든요. 그죠? 벚꽃이 이쁘면 벚꽃이 이쁜 줄도 알고 매화가 이쁜 반딧불이가 예쁘면 예쁜 것도 느낄 줄 알고 이렇기 때문에 성호 아버지는 보여주고 싶은 세상이 많았다. 저는 이 말이 잊혀지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냥 저희가 보여주고 싶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고 보여주고 싶은 아름다움이 많은 그런 세상 이야기가 많아지면 어떨까. 이게 저는 굉장히 추모 공간에서 결국은 그렇게 이야기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두 분 말씀대로 아마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성호가 소설가가 꿈이었나요, 아버님? 굉장히 감성적이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소설가가 꿈이었고 그래서 문과를 지원했는데 엔지니어가 되라고 저한테 혼났었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후회를 하게 됐는데 그랬었죠. 네, 글을 쓰는 걸 하고 싶고 소설을 쓰고 싶고 그리고 선생님이 되고 싶고 뭐 그런 아이였죠. 문과 문학을 좋아해요. 그런 주장을 할 때는 제가 그걸 혼냈었죠. 예, 네. 그랬었답니다.
지금은 혼내신 거 많이 후회하고 계시. 그건 질문하시면 안 되고. 네. 아, 네. 죄송합니다. 마침 그런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 또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맨날 말만 하면 편해서. 네. 워낙 아버님 솔직하신 분. 네. 그 요즘에 시대가 시간 여행, 타임머신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많아요. 요즘 시대에.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냐면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테슬라 주식을 좀 살 텐데 강남에 뭐 제주도에 땅을 살 수 있었는데 강남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말들이 타임머신을 타면 그렇게 할 텐데 그런 이야기 되게 많아요. 우리의 후회, 할 수도 놓쳐버린 상실한 기회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다 약간 내가 큰 돈을 벌 기회가 있었던 어떤 날로 흘러가는데요. 저는 성우 아버지가 해준 다른 말이 또 기억이 나거든요. 성우 아버지가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하루만 일찍 돌아갈 수 있다면 난 4월 15일로 돌아갈 것이다. 그 배를 타지 말라고 말할 것이다. 이 말이 저는 겹쳐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시간여행, 타임머신, 그리고 과거의 어떤 상실한 기회, 돈을 벌 수 있었지만 못 벌었던 기회, 뭐 이런 못 벌었던 기회, 이런 이야기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살릴 수 있었던 기회, 구할 수 있었던 기회, 그런 얘기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 그때도 성우 아버지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지금 그 강사님 계속 얘기하시는 우리 사랑에 대한 얘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또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시간이 네. 네, 그 아버님, 아버님하고 우리 PD님께서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한 마디씩만 듣고 저희가 질의응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뭐 한다고요?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 네.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씩 해주시고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채팅창을 보고 있느라고 지금 전혀 모르고 준비 안 하고 있었고요. 네. 참여해 주신 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잘 모르겠는데. PD님 먼저 그럼 말씀을 네, 제가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올해 세월호 7주기 그 콘서트 했어요. 안산 엄마홈스테이도 같이 했는데 그때 제일 많이 생각한 게 이 아이들 중 아무도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까 성우의 꿈 이야기도 했는데요. 네. 전 사실 그것을 제가 잊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아, 넌 꿈도 없니? 꿈 좀 꿔라. 꿈도 없이 살고 애들이 아마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꿈을 이룰 만한 세상을 예, 있지 않죠. 예,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이 아이 중 아무도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에 좀 진지해졌으면 좋겠고요. 그 사실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그 만약 굳이 책하고 슬픈 세상 깊은 마을이란 책하고 연결시킨다면 세월호는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미였냐면 아직 누군가는 이 삶을 누리지 못했지만 우리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아주 저 작은 목소리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들은 못 누린 그 삶 어떻게든지 돌아오고 싶었던 배를 탈출해서 오고 싶었던 삶 속에 저희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소중하게 쓸 것이냐는 질문. 그다음에 제가 아까 지나가는 말처럼 아버지는 어떻게 힘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유족들하고 여러 군데를 같이 다녔는데 참 이런 상상을 많이 하세요. 유족들이 우리 아이들하고 다시 만나면 우리 아이들한테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해줄 거야. 엄마 금방 갈게. 아빠 금방 갈게. 우리 아이들 만나면 우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그다음에 진짜 많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이야기 할 때 유족들이 참 빛나요. 왜냐하면 그 상상이 행복하게 하거든요.
결국 우리 만날 이렇게 헤어질 사이가 아니라서 만나면 이야기를 막 깔깔깔 웃으면서 음식 먹으면서 할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월호가 제 개인적으로 그날의 어떤 뭐 진실만큼이나 엄청나게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의 가치,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이야기하고, 아까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살지, 또 하나는 그때 우리 제 친구가 참 저한테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제 친구가 요즘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데 걔 모토는 골든타임 놓쳐본 나라의 국민으로서 열심히 산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월호가 골든타임이라면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조차도 처음 알았는데 그때는 정말 너무나 구하고 싶었어요. 이 시간을 1분 1초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정말 내 친구 표현대로 미치도록 구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를 놓쳤어요. 내 친구는 그걸 정말로 슬프게 받아들여서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면 골든타임 놓쳐본 나라의 국민으로서 행동한다고 말해요. 구하고 싶어해요. 지금 더 구할 게 없는가, 지금 뭐가 위기에 빠진 생명인가, 그 질문을 가슴에 안고 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세월호를 어떤 의미로는 현재화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어디 누가 위험에 빠져 있나? 어디 구할 것은 없는가? 더 그게 가장 저는 의미 있는 이야기, 유일하게 의미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지금 당신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품고 상당히 힘을 내고 있어요, 사실은. 그 생각이 힘을 내게 해요. 아버님, 아버님 준비가 되셨나? 예, 네, 참여해 주신 분들한테 그 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리고 자녀분들이 있다면 자녀분들한테 크게 뭔가 자신 마음속에 있는 걸 대리만족하지 마시고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행복할 거고 잘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그 옆에 있는 가족들과 자녀분들과 그분들을 좀 믿어주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네, 네. 저도 꼭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요, 저희가 여기 참여해 주신 분들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분들께는 우리 PD님의 책을 선물로 또 드릴 예정입니다. 작가님이 힘을 내는 단어는 뭔가요? 네. 와작와작님이 쓰셨어요. 저는 명백하게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그 단어만 들으면 힘이 나는데요. 어떤 책에서 읽은 문장이에요. 사실은 문장인데 제가 여러 책에 썼어요. 저의 여러 책에 썼는데 이제 상상의 여행기예요. 마르코 폴로라는 여행자가 있었는데 그 여행자는 있죠, 실제로. 근데 그 여행자가 이제 여행을 많이 다녔다고 하니까 쿠빌라의 칸이 질문을 해요. 폴로야, 너 진짜 여행 많이 했다며. 그러면서 유토피아 본 적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폴로가 저는 유토피아 본 적이 없고 있다고 해도 가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세상에 어디를 다녀봤자 다 디스토피아, 다 지옥이라면 너 뭐로 그렇게 그 여행을 다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세상은 다 지옥이다. 폴로가 대답하기를, 다 지옥인데 지옥같이 않게 사는 방법이 두 개 있다. 하나는 어렵고 하나는 쉽다. 근데 저 이 이야기만 들으면 힘이 나거든요. 쉬운 건 뭐냐면,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쉬운 방법은 뭐냐면, 너도 그냥 지옥이 되라. 너도 그냥 지옥이 되면 살기 쉽다. 근데 지옥의 언어 저희도 많이 하죠. 뭐 너만 뭐 잘났다고 그러니? 뭐 너만 중불났다고 그러니? 남들 다 그렇게 살아. 원래 그래. 다 지옥의 언어 계열인 거죠. 근데 어렵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마치 지옥이 아닌 것처럼 살아나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위한 공간을 넓혀줘라. 이 방법은 넓다, 어렵다. 이게 이제 마르코 폴로와 칸의 대화인데, 만약 세상이 지옥 같다고 느껴진다면 저는 누가 지옥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는지 살펴봐요. 그리고 그쪽으로 가요.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힘이 필요하다면 힘이 되려고 해요. 그러면 없던 힘도 나요. 저한테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아니요. 저 네. 질문이 질문이 많이 안 들어왔나요? 김미숙님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자신다움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정혜윤 PD님이 경험을 하셨거나 자유인과 같은 분을 만났던 경험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요. 예, 저도 제 삶의 이야기를 통해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실 책에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여기 보면은 영재 조영재님 아버님 만드시는 거 이야기가 궁금하네요. 요거부터 대답할까요? 네, 아버님이 만드시는 것 이야기가 궁금하시다고 하십니다. 네. 제가 지금 목공을 하고 있어요. 목공을 하고 있는데 나무로 뭔가를 만드는 거죠. 가구처럼 큰 거는 만들지 않고요. 작은 소품들을 만드는데 제가 지금 계속 연작으로 내고 있는 게 동물처럼 생긴 뭐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고양이. 예. 길냥이라고. 예. 성우가 그 고양이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길냥이 특히 좋아하고 그래서 고양이 보면 따라다니고 뭐 졸졸 따라다니고 그랬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고요. 저한테 남아 있고. 그래서 걔가 좋아하는 할 만한 물건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냥 생각으로 나무로 만들어 보고 있어요. 뭐 고양이처럼 생긴 뭐 뭐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선물하면서 살고 있죠 지금. 네. 아까 그 김미옥님 선물이란 단어 때문에 제가 책에 있는 이야기의 한 부분을 들려드릴게요. 선물이란 단어 때문인데 제가 옛날에 성남에 어떤 시장에 서 있었어요. 근데 그날 봄인데도 태풍 이거 우박이 내리는 날이어가지고 우박을 피하려고 제가 서 있는데 제 옆에 떡집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젊은 떡집 아주머니가 있어서 통통한 제가 그 떡집 아주머니랑 막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떡집 하게 됐어요? 막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젊은 나이에 그랬더니 아유 뭐 우리 엄마가 떡집 주인이었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살아온 이야기 쭉 해주는데 이제 이력은 이래요. 간단히 말하면은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시골 시댁 어른들이 야 시골에서 남편도 없이 사는 게 너무 힘드니 애들을 놔두고 너는 네 인생을 살아라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애들을 놓고 자기는 성남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반발심이 드는 거죠.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놔두고 자기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여자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둘이 평생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냐면은 성장기 엄마가 없잖아요. 아빠도 없잖아요. 자기 작은 아빠랑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는 자기 인생 살러 갔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굉장히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그 말을 많이 나오는데 그게 참 복잡한 말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았지만 떡집을 이어받고 나서 이제 시장에 와서 엄마가 일하던 곳에 이제 보니까 엄마의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엄마가 엄청 인기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성격도 나쁘고 외상값도 떼먹고 뭐 억세고 싸움지도 잘하고 해서 그건 좀 싫은 거예요. 엄마랑 사이는 안 좋지만 엄마가 좀 사람들하고 평판이 별로 안 좋은 건 싫어서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엄마의 평을 별점을 높이자 이렇게 해서 되게 이제 막 그 시장 상인들한테 엄마 그의 평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막 잘 들어드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 딸 정말 잘 길렀다. 딸 진짜 괜찮다 해서 그러니까 엄마도 딸을 좋아하고 딸도 엄마가 좀 좋아지고 사이가 좀 나아지는 것이 시장 생활이고
막 그런 이야기 저한테 해주는데 제가 가려고 딱 하는데 딱 제 귀에 꽂히는 말을 한 거예요. 게다가 저는 시장에서 멘토도 만났어요. 인생의 멘토도 만났어요. 그런 거였고 제가 멘토요? 그래서 그 언니는 야채장수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채장수 멘토요? 그랬더니 저한테 딱 그런 거예요. 뭐 야채장수 멘토가 이상해요? 그래서 아니 뭐 안 이상하고 그때가 이제 멘토란 단어가 막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예요. 뭐 스티브 잡스는 없었지만 빌 게이츠가 막 멘토가 되고 우리나라 국민 멘토란 말도 막 있고 이럴 때인데 그래서 제가 왜 그분이 멘토냐 했는데 이 제가 하는 문장 들어보세요. 이 문장이 정말 아름다운데 제 입에서 나온 거는 그 언니 이름 경숙이 언니인데 제가 뭔 말을 하면 내가 입으로 뭔 말을 하면 그 언니 입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괜찮은 것이 돼서 나와요. 왜 우리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뭘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뭔가 훨씬 현명하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언니랑 말을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 사는 게 쉬워지지도 않은데 훨씬 괜찮은 것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쉽지도 않다. 근데 괜찮게 겪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득달같이 그 야채장수 언니를 만나러 가요. 그래서 떡집 언니가 멘토라는데요. 했더니 이분이 아 제가 누구 멘토라니까 너무 이상한데 대신에 제가 우울증 환자인데 우울증을 탈출한 이야기는 해드릴 수 있어요. 탈출한 방법이 세 가지예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는 제가 세 번째 단어가 선물이기 때문에 두 개는 간단히하고 말씀드린 첫 번째는 매일매일매일 일기를 쓴 거예요. 이것도 있고 두 번째 동화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려서 아이들한테 읽어주던 동화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동화책을 읽는다는 거는 이야기가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좋은 거라면 거기서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는 믿음이에요. 동화책을 읽어주는 많은 부모들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좋은 이야기 들려주면 우리 애한테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지가 않아. 우리 애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지가 않아. 그죠? 어떤 최초의 상식 같은 거죠. 어쨌든 세 번째 이게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 번째 언니가 그 언니가 야채장수 언니가 나에게는 이쁘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은 1,000원짜리 컵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아끼는 선물이에요. 우리 집에 2층에 새를 들고 살던 새댁이 우리 집에서 나가면서 전세 살다가 나가면서 나한테 이 컵을 선물했는데 참 좋은 주인 만나서 고생을 하지 않고 살다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 선물인 컵 1,000원짜리 컵을 들고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베란다에 이렇게 1층 집이었는데 베란다 그 아파트 1층에 나무 있잖아요. 그 베란다 나무가 있는 데서 차나 커피를 마시면 누군가에겐 좋은 사람이었던 나. 누군가 사실 우울이라는 게 나는 아무 가치도 없고 존재감도 없어서 생기는 건데 아 내가 누군가한테는 필요하고 중요한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면 그 든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그 차로 커피를 마신다 이런 이야기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 뒤에 제가 길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써요. 선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쓰는데 아까 아버님이 선물로 주면서 나눠준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번 책에 선물 이야기 참 많이 썼는데 저는 이 선물이 왜 선물이냐면 1,000원 보통은 1,000원짜리 컵은 선물이 아니에요. 그냥 싸구려 물건이죠. 그죠? 근데 이게 선물이 되는 데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물이 돈 이전에 교환 이전에 관계가 있는 거죠. 좋은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은 당신 인생이 무엇을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등등등에 이어지는 긴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대단히 이런 좋은 이야기죠. 이 제가 지금 들려드린 이야기가 왜냐하면은 엄청난 업적을 세운 건 없지만 누군가가 자기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이렇게 노력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삶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는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죠. 네네. 인생의 소중한 가치 아주 사소한 거에서 PD님께서 찾으시는 분인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오늘 매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나무님, 코로나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인 시선과 세상의 모진 혐오가 참으로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삶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디님 말씀처럼 진실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질문은 아니고 예. 지금 질문이 예. 피디님 생각하는 나의 고유함이요? 고유함, 자신의 고유함, 피디님 자신의 고유함. 저 고유함 사실 제가 슬픈 세상 깊은 말을 보면 가만히 보면 1부와 2부가 있어요. 1부와 2부가 있는데 서문이 앞에 있어. 서문은 뭐냐면 모두 자신의 단어를 찾자 막 이런 내용이고 1부 제목이 이야기예요. 나의 단어 이야기. 2부 단어 나의 단어 시와 운명이에요. 거기 쫙 이야기가 펼쳐져요. 저의 고유함은 사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자기한테 중요한 단어들 찾는 건데 우리 모두의 단어예요. 이야기는. 그리고 시와 운명도 우리 모두의 단어예요. 왜냐하면 시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시라는 건 문학으로서 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그냥 그 자체의 아름다움이에요. 성우도 아버지한테는 성우라는 시죠. 그죠? 성우는 너무나 아름다운 시예요. 아버지한테는. 누구도 이 시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제가 쓴 단어 이야기 우리 모두의 단어예요. 우리 다 이야기할 거예요. 3부 시와 운명 우리 모두의 단어예요. 우리 다 자신의 미래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감히 운명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감히. 저는 세월호 가족들한테 정말 많이 배웠어요. 왜냐면은 그 보통 저희가 피해자, 희생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근데 이분들은 끝없이 뭐를 하려고 했어요. 계속 뭔가를 추구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유족들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를 알면 사실 놀랄 거예요. 변화를 만드는 자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야기 우리 모두의 단어, 시와 운명 우리 모두의 단어라고 생각하고 나는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는지, 어떤 이야기가 내 가슴에 살아있는지, 어떤 이야기에 영향을 받는지 다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 자신의 고유함은 모두 거기서 나와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잊지 않고 있고 그 이야기 가슴에 새겼고 아버님 오늘 놀라지 않으셔?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 기억해서 아버님이 하신 전 다 잊어먹은 것 같은데 다 알고 계셔서 저보다 기억력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그건 분명해요.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다 저의 고유함은 그리고 사실 모르지만 우리 모두의 고유함도 사실은 어떤 이야기에 영향을 받고 어떤 이야기를 자꾸만 기억하는지에 저는 많이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우리 모두의 단어이고 그리고 사람이 유족이 되면 처음에는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정말 서러운 말만 기억이 나거든요. 들리고 너무 모진 말들 그거를 견디는 것도 정말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도 그래요. 정말 하루 종일 많은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비수가 되는 말들 네. 그런 것만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네. 아버님 은 아버님이 지금 아버님을 살아가게 하는 단어라고 하면 혹시 말씀해 주실 단어가 있을까요? 말할 것처럼 말할 것처럼 마이크 들어서 예. 할 말이 없는데 제 고유함이 무엇인지 저도 궁금하고요. 아직 답을 찾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늙어도 계속 찾고 있고 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계속 찾아 나가실 것 같습니다. 그 단어는 다 저희가 이제 인생은 되게 몇 개 정도의 단어로 압축이 될까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략 10개 정도일 거라고들 그리고 자기한테 중요한 단어 우리 모두의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시간 이런 단어 우리 모두의 단어죠. 사실 라디오 PD는 시간과 관계를 맺는 직업이에요. 몇 분 뒤에 방송 시작하지? 방송 몇 분 남았지? 몇 분으로 편집해야지?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오늘 엄청나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 엄청나게 열심히 일한 게 일주일 뒤에는 또 뉴스 가치가 없을 때도 있어요. 제가 시사 PD니까요. 그래서 저의 반대되는 욕망은 한쪽은 덧없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한쪽은 영원히 아름다운 이야기란 게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인류가 계속되는 이야기는 좋은 거예요. 인류가 있는 한 100년 뒤에도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고 좋아할 거예요. 이게 저한테 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혐오하고 뭐 공격하고 이럴 수 있죠. 이 이야기를 100년 뒤에 좋아할 거라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고 이런 거에는 기본적인 공유가 있어요. 아직 저희 어떤 이야기 좋은 이야기인가에 대한 공유는 아직은 존재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PD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분을 찾고 계신다는 거에 저는 또 오늘 많이 새롭게 느꼈고 감동?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버님을 기억하시고 오늘 초대하신 거잖아요. 아버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PD님이 저를 초대하신 건가요? PD님이 아버님을 뵙고 싶어 하셔서 특별히 네. 예. 그렇군요. 그런 분이시라는 것 같아요. 저 이제 아버님 그러니까 성우 어머니가 네. 해준 말로 해준 말로 끝내고 싶은데요. 네네. 저한테 그것도 기억해요. 자 이제 성우, 마무리 말씀 네, 해주세요. 성우 집에 행운목이 있대요. 행운목. 네. 네. 근데 이 행운목에 꽃이 피는 일이 정말 정말 드물대요. 그렇죠. 그런데 성우가 세상을 떠나고 거기에 꽃이 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원래 그 성우가 있었으면 너무 많은 즐거운 상상이 가능했을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갑자기 행운목 우리에게 행운을 준다는 행운목에 꽃이 편다는 그 엄청난 행운의 상징이 갑자기 공허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복잡한 게 돼버렸어요. 이제 저 그러나 기쁜 일은 여전히 기쁘다는 거 함께 기뻐한다는 게 여전히 가치 있다는 거 네. 그 이야기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라고 하지만 아름다운 건 여전히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는 여전히 좋은 것이고 저희가 서럽도록 차이를 강조하는 세상에서 공격도 많이 하지만 우리가 공유하는 아직 살아있는 가치에 기대서 더 같이 앞으로 나가자 네, 이렇게 네.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제가 두 분 얘기 너무 집중해서 듣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잘 지금 몰라가지고 많이 늦어진 것 같은데요. 아 코로나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요즘에 이제 오늘 소중한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분이 주신 메시지, 사랑에 대한 메시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아. 예, 여기까지 오늘 안산 온마음센터 8월 치유와 희망을 노래하는 정기 포럼을 모두 마치겠고요. 9월에 예정되어 있는 저희 정기 포럼에 대해서 잠깐 예, 안내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님을 모시고 피해자의 시간, 인권의 시간, 세월호 참사 에서 코로나19까지란 주제로 9월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